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명경기. 프로토스는 전략이 없다. 푸전업 김유진 선수가 스타2 전체 상금 1위인 세랄 선수 상대로 캐논러쉬를 시전하는 시작부터 흥미진진한 경기입니다. 경기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및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기 속으로 고고! 요 광자포 러쉬는 일단 앞마당 방해하고 멀티 먹는 위치는 전혀 아니죠. 무조건 본진까지 타격을 하는 광자포 러쉬입니다. 앞마당을 먹게끔 심시티를 한게 아니에요. 자, 수정탑 일꾼 5킬로 쳐주고 있고요. 관문 광자포 이쪽은 취소합니다. 여기 짓고 있기 때문에 오면은 이쪽에다 건물 지으면 되죠. 올라가서 또 하나 짓겠죠. 투가스를 못 먹는 그런 맵이다 보니까 바퀴 기밀 축으로 막아내는 거는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관문 하나 더 짓고요. 가스 지어주면서 추적자 보호막 충전소 러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아!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다니요. 야, 이 수정탑의 동력이 당연히 여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취소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저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취소하길래 이게 닿는가 했는데 김윤 선수가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일단 앞마당 날릴 수 있긴 한데 이쪽 부화전 굉장히 늦게 날아가다 보니까 앞마당 부화전에서 나오는 애벌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여왕이 수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펌핑을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애벌레로 이제 대군주 뽑아주면은 본진에서는 바로 바퀴를만 계속 뽑아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김윤 선수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보호막 주면서 느려요. 이거 완성되기 전에 두 동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삼계멸충이거든요. 이것도 가스를 빨리 파괴했으면은 삼계멸충이 한 번에 안 지켰을 수도 있어요. 어? 뭐야 이거? 아 왜 이래? 어? 아니 이게 잠깐만요. 세라이나 김유진이나 블리즈콘 우승자인데 두 선수 다 정말 두 선수 명성에 비해서는 좀 실수들을 좀 했고요. 근데 여기다 끼이는 거 아니겠죠 이거? 컨트롤. 아 이거 막힙니까? 추적자 더 안 찍히고요. 보호막 추적자 안 지어지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추적자 다 취소하고 운영 가야됩니다. 이거 2라인을 버티는 거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김유진 언덕을 뺏겼기 때문에 이쪽 보호막 추적자로 여기 막 틀어막는 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 보호막 중이어서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입구 완전 막혀져 있기 때문에 연결체를 못 올리고 수정탑 날아갔습니다. 자, 대군주 하나 끊어주지만 프로토스보다 저거가 가지고 있는 게 일벌레 빼고는 다 많아요. 일꾼 숫자 말고는 다 좋습니다. 저거가 다 좋아요. 근데 영러쉬를 가기보다는 일단 추적자 여기 왔는 거 봤으니까 언덕 두드려봐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점막 깔아주면서 본진 쪽 시야 확보해주고 있고요. 분광기 그리고 분열기 준비합니다.
유진. 올 줄 알고 미리 추적자 잘 배치해놨고요. 제라도 이쪽 근처에 있었던 대군주가 끊겼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게 좀 아쉽겠습니다. 금강기 괴멸충 따라가고요. 오, 일괴멸충 잡아줄 수 있나요? 아, 세라의 컨트롤. 근데 이게 또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요, 추적자 견제를 하면은 분열기 나왔을 때 또 바로 견제를 못 가요. 그래서 뭔가 가기가 그렇습니다. 이걸로 피해도 많이 못 줄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분광기를 봤죠? 이러면 뭐 예언자나 뭐 암흑기사 같은 거 아니기 때문에 로꽝시설류만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죠. 김유진의 요런 플레이. 세랄은요, SOS 김유진 상대로는 요런 거는 좀 정찰을 해줘야 돼요. 스타트 프로토스 게이머들 중에 몰래멀티를 가장 잘하는 3인방이 김준호, 하지만 지금은 은퇴상태, 원이사, 그리고 김유진이거든요. 다 좀 사파계열만 많이 하는 이 몰래멀티, 특히 이렇게 불리하고 변수 없이는 따라가기 힘든 상황에서는 이 변수를 노리는 선수들은 항상 몰래멀티를 하기 때문에 세랄 선수가 좀 꼼꼼히 정찰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일단 분광기는 피해를 못 주면서 대신 저글링은 잘 막아줍니다. 김윤희 선수 둥지 다 보고 있고요. 우주관문, 1 우주관문으로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세랄이요 이 몰래멀티를 못 보고 그냥 안전하게 하자 요렇게 넘어가면은 솔직히 동시에 2 연결체 올린 거랑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김유진의 폭발력이 엄청 강할 수 있습니다. 전략 소환 안 하나요? 했죠? 어! 어! 아! 이게 뭡니까? 세랄 봤나요? 일단 세랄의 감시군주는 봤거든요? 세랄은 못 봤나 본데요? 봤나? 못 봤죠, 이거? 봤으면은 정찰합니다. 감시군주 그냥 기계적으로 집어넣고 고타이밍 하면은 안 봤나 보여요. 일단 여기 일꾼 아직 안 차있는 거 보고요. 아, 몰래멀티 정찰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괴멸총 하나, 저글링 두기 하나. 몰래멀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김유신도 여기 이제 슬슬 날려야 되지 않나요? 일꾼 앞마당에 너무 안 차는데. 어우, 뭘 깨나요? 지금 뭘 깨도 아쉬워. 재련소 깨는 게 낫지. 어우, 재련소 안 깨고. 잠깐만요, 이거 취소하고 자동시전 꺼야죠. 아니 자동시전 꺼야죠. 에너지 다 썼어요. 어, 분열기. 아, 전력소환 쿨 없나요? 쿨 돌아왔나요? 아, 콜 안 돌아왔어. 일꾼 다섯 개 잡았지만 지금 분광기 하나랑 분열기 두 개 날아간 게 더 커요. 그래도 이 몰래멀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윤희 선수의 폭발력은 남아있긴 한데 저거까지 있어야지 역전을 꾀할 수 있었거든요. 아직 세랄은 몰래멀티를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아, 저 분광기 분열기 있었으면은 한번 해볼만 했거든요. 오, 로꽝시설. 아, 이쪽에 지금 관문이나 연결체가 없어도 늦게 소환됩니다. 그래도 세랄도 풀어줘요. 괜히 저 계속 물고 있다가 잡힐 수도 있다 보니까. 분열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조합이 그냥 관문이랑 불사조거든요. 가스 캐야죠, 김유진. 가스 많이 부족합니다. 관문 늘려주고요. 관문 늘릴 거면 재련소 업그레이드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김유진 선수. 만약에 지금 밸런스 패치 예정안 중에 하나인 공허 포획기가 이미 패치가 돼 있는 상태라면은
공포기를 뽑으면서 어떻게 역전을 꾀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공포기는 아직 패치가 안된 공포기거든요. 자연스럽게 괴링류어로 넘어갑니다. 세랄 선수는 이미 뭐 초반 출발과는 다르게 무난한 적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아 이제는 역전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뭔가 너무 무난하게 계속 버티니까, 왜냐면은 세라를 4베이스 돌리고 있는데 김유준이 여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아 몰래 멀티 했겠구나 하고 이제 찾으러 갔던 거였어요. 불사조 돌진 광전사. 지금 기사단 기록 보관소도 없어가지고 뭐 한 방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세라리 공격으로 올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불사조 숫자보다 타락기 숫자가 더 많고요. 이 말은 공중 장악 당한 거고 돌진도 안 돼 있고 재료원소 업그레이드도 안 돼 있는 광전사가 이걸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사조 갔다가 빨리 돌아오고요. 이거 못 막아낼 것 같네. 역시 세랄, 역시 세랄. 상대방의 광자포 러시 막아주면서 김유진 선수를 제압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지.